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봉독은 16절에서 4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참 짜릿한 말씀입니다. 승리의 말씀이죠. 어제에 이어서 가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었던 1절부터 15절 말씀을 짧게 요약을 드리면, 먼저 1절에 따르면 가뭄이 3년간 혹은 이제 신약의 증언에 따르면 한 3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7장에서 나온 사르밧 과부처럼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렇게 가난 중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모습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 왕조는 고고학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북이스라엘이 좀 번성한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죠. 아합은 가난한 백성들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기의 말과 노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과 노새는 당시 군사용으로서 또한 상업용으로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말과 노새까지도 그 가뭄 때문에 멸절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마리라도 살려보려고 왕이 친히 초장을 찾아다니는 꼴입니다.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마음도 관심도 없지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엘리야를 그 사환인 오바댜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은 한 가지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정치 세력도 또는 어떤 정치 지도자도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 어떤 지도자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계시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되심이, 또한 우상의 그 허망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아주 짜릿한 말씀입니다. 이 참혹한 시대에 아합이 초장을 찾아다니던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마침내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말씀이 더욱 통쾌한 까닭은 약해 보이는 엘리야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강한 아합 왕을 아주 통쾌하게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총 850명을 불러서 싸우자고,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어떤 우상이 진짜 거짓인지를 밝히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850대 1, 근데 실제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만 나온 것 같은데 450대 1로 엘리야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다수 연합으로도 밀리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와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대결과 엘리야를 통한 승리,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고자 하셨던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풍성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집중해서 오늘 붙잡고자 합니다.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우상의 허망함을, 바알 신의 허망함을 모든 백성 앞에서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가 제단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기 전에 한 행동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엘리야가 지금 이 대결을 하려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굳이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합니다. 12돌. 무엇인지 떠오르시죠? 출애굽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입성할 때 길갈에 세웠던 바로 그 12돌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4장 그 길갈에 세운 12돌의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단지 불이 내려 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붙잡게 하시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돌이켜라 라는 것이 놀라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조차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과거에 경험했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한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에도 다시 우상 숭배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의 중독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 세운 12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속뜻은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끔찍한 가뭄의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증언, 담대한 증언과도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세상적으로 볼 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의 그 담대함의 근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셨고 승리케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무찌러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왕, 대권력자 아합 앞에서도
그리고 450대 1이라는 그 우상 선지자, 그 다수 연합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물,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그 송아지가 다 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다 물을 아주 첨벙첨벙 쌓잖아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강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승리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저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어제 본 바와 같이 우상의 본진 시돈에서도 엘리야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끔찍한 가난과 죽음이라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 속에서도 살리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근원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날 구원하셨기에 앞으로도 오늘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단순하면서도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이 선명히 등장하는데요. 먼저 그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게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이 전투에서도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으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담대함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고린도서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흐름이 마치 어제와 오늘 말씀 두 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형 선고를 주시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을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그렇게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계속해서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진 놀라운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원적인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조차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또 오늘의 삶의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잃어버리는 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까닭은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오늘 말씀에 잘 보면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중립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상숭배에 쩌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같이 보면서 여로보암부터 지금 아하방까지 올 때 특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걸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상숭배가 심해져만 갔고 그거에 그냥 따라가졌던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소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를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숭배의 허망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호세아의 말씀처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열왕기상 18장 39절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주님께서 근저에 이미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부터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 특별히 갈멜산에서 다시 세워진 12돌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한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근원은 엘리야의 담대함의 근원, 다윗의 담대함의 근원, 바울의 담대함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과거에 숱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첫 번째, 주님 내 삶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과거의 어떤 기억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날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 그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이 더욱더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은 연약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나 주님 내 안에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아버지, 이전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사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베푸시고 이미 구원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베푸사 오늘의 치열한 영적 전투, 오늘의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주님이 담대히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이 담대함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각자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치열한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담대함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내적인 아버지 강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구원하실 것이기에 주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의 담대함이 아버지 엘리야의 확신이 아버지 이 엘리야의 견고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불안함 가운데 이곳저곳 두리번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전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할 것이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치열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 아버지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붙잡아지는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 오직 우리는 아버지 예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나 아버지 우리와 계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에 모두의 삶의 진리로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게 하시고